자, 반갑습니다.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네, 오쉬의 시간이 찾아왔고요. 어제 굉장히 무거운 소식들로만 다뤘는데 오늘은 여러 잡단 자료들도 함께 보면서 조금 즐겁게 가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보는 게 나으려나? 와, 많다 많아. 예. 많다 많아. 쭉쭉 더 내려보자.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게 더빙극장 요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푸바오 인형 23일자. 와, 진짜? 예. 대박. 7월 23일. 근데 이거는 시기를 안 타요. 제가 밑으로 쭉쭉 내리는 이유는 시기를 안 타는 것들이 많아갖고, 23일 그 조커 2차 티저 위에부터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조커 2차 티저부터. 네, 오케이. 안효진 인스타부터. 안효진 인스타는 별로 안 궁금한데 그래도 이쁘니까 볼게요. 뭔 시상식 있었나? 가요대전 때? 야, 정말 이쁘다. 예. 장원영, 카리나, 투탑이고 그 다음이 세 명을 되게 치열하던데 그 밑으로. 거기 아니민카 이렇게. 뭐 뭐라고? 장카 유설 아니민카. 장 뭐? 장카. 장카 유설. 장카 유설. 안윈민카? 예. 아, 거기에 안이 안유진이야? 예. 2군이네? 동급으로? 예. 지구방이 되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제일 이쁜 사람들이잖아. 외우세요. 장카유설 안윈민카. 아, 오케이, 외울게. 모르면 외워라. 예.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바로 교육자료 배포할게요. 모르면 외워라. 현존 대한민국 최고 미모 고트 장카유설안윈민카 카는 또 누구야? 카즈아. 네. 카즈아? 카즈아? 느세라빈 카즈아. 카즈아? 저는 반대할게요. 예. 카는 뺄게요. 마지막 카는 뺄게요. 예.
오케이. 장카유설 안윈민. 장카유설 안윈민을 외우십시오. 현존 대한민국 최고 미모 고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미모로 따지면은 배우가 넘사벽이었어. 넘을 수 없는 정말 그 최고 존엄에 있었어. 배우가. 근데 요즘은 배우보다 아이돌이 배우를 앞사래. 차세대 미녀 배우들 라인업을 봤더니 요즘은 진짜 아이돌이 더 이쁜 것 같은 느낌? 이제 뭔가 그 역전당했어. 그런 느낌. 저 중에 고윤정을 누가 이길 건데? 고윤정은, 아니, 나 솔직하게 내 소신껏 얘기하자면 나는 안유진이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고윤정보다? 아, 물론, 뭐, 사람마다 미적 기준이 다 다르지.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고윤정보다 안유진이 더 이쁘다고 생각해. 그 윈터도 이쁘더라. 이번에 윈터 보니까 그 랄프야 그 실베겔에 있는 그 윈터 시구 그거 한번 검색해서 좀 링크 좀 줘볼래? 이번에 시구했거든요. 윈터가 나 왜 나는 사람들이 윈터가 나는 카리나보다 더 좋더라 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꽤나 채팅창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고. 코트 형 카리나도 카리나인데 형이 윈터의 매력을 몰라서 그래. 윈터 진짜 개 이뻐.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었어. 왜냐면은 약간 안 좋았던 그 약간 좀 유아퇴행적인 그 미끄럼틀에서 귀신이 딱 놀래키 에이! 놀래키니까 이것 때문에 나는 그런 걸 싫어하거든. 알죠? 뭔지 알지? 그래서 좀 그거 보고 아 이건 좀 뭔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시구 영상 보니까, 이거 시구 그 움짤들 보니까 미쳤어. 너무 이쁘더라고. 예, 윈터. 왜 장카유설 안윈민인지 알겠더라고. 귀여워. 카리나가 뭔가 고혹적인 매력이 있다면 윈터는 이쁘죠? 예. 귀여운 매력이 좀 있어. 커엽죠? 확실히 커엽죠? 아, 정말. 모자 뒤로 이렇게 쓰고, 귀 뒤로 이렇게 머리 넘겨가지고, 귀가 보이는 이 정면 샷이, 아, 윈터의 뭔가 진짜 찐 매력이 보인다. 몰랐던. 다들 끄덕이고 있어. 진짜 이쁘네. 진짜 귀엽네. 그죠? 오, 띠움. 채팅창에 방구석 도태남들이 채팅으로 평가하는 거 가관이노. 야, 그럼 방구석에서 도태남들이 평가하지. 그럼 뭐 누가 평가해줄까? 연예인들은 평가받는 직업이야. 연예인들의 뭐 외모를 뭐 우위를 두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대중들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 자기 관리 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섭리야, 섭리. 저 바닥에 섭리야. 이건 뭐야? KBS, 어? 아나운서 분이? 뭐야?
윈터 성형전을 절대 검색하지 마. 야, 이 좀 아나운서가 씨발 혈통을 지켜야지 저게 뭐 하는 짓임. 채통 아니에요? 아, 웃기. 혈통을 지켜야지. 아, 진짜 웃기네. 좀 치네. 좀 치네. 자, 넘어가고. 자, 다음 봅시다. 천조국식 학폭 해결 방법. 아, 이거 봤던 거잖아. 옛날에. 끌리는 주제로 볼게요. 예. 이게 자료가 많이 또 쌓여 있는 만큼, 골라서 볼게요. 골라서. MZ 세대에게 일침 놓는 남자. 리섬님이네요. 먹지도 않는 온갖 산해진 미 화려한 음식들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수십만 원짜리 미슐랭 음식점, 스시, 오마카세 집은 두세 달 뒤까지 예약이 꽉 차 있고 헌옷 쓰고 하면 멀쩡한 옷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낭비가 심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헬조선인의 어쩌네야 하는 핑계로 애를 낳지 못한다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애를 낳지 못했을 것이고 독일에서 태어났어도 애를 낳지 못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마인드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맨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예전 세대보다 훨씬 더 살기 힘들다고들 하죠. 옛날 사람들은 개꿀 빨았는데 자기만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힘들다고. 그래서 옛날 세대들은 인생을 그냥 운 좋게 쉽게 쉽게 날먹했던 세대라고 얘기들 하죠. 근데 그렇다면 제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시대에 똑같이 태어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은 왜 서울에 집 한 채도 없죠? 그렇게 날먹하고 살았는데 말이죠. 다 똑같이 꿀 빨았던 세대라면서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남들 다 있는 그 흔한 인서울 아파트는커녕 경기도권 아파트 한 채도 왜 없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살기 힘들다, 복지가 구리다 하는 분들, 그럼 지금보다 살기 좋고 복지가 좋았던 시대가 과연 언제 있었는지요? 저한테 얘기 좀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보다 살기 좋은 세대는 단언컨대 없습니다. 반박 불가인데? 새로운 관점이고 새로운 뭔가 새로운 관점의 그 이야기 같은데. 그러네. 그렇게 개꿀 빨았다고 하면서 뭐 40대 50대들 그렇게 막 욕하고
지금은 살기가 힘든 시대다. 너네 때는 개꿀 빨았지 않나느냐. 근데 서울에 집 한 채도 없는 우리 부모님들 딱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흥청망청 꿀 빨고 그 꿀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예. 가 아니고요. 장난이고 사실. IMF 때문이죠. 왜 IMF는 빼놔요. 정말 꿀 빨았던 세대. 그리고 우리도 되게 사실 정말 다 잘 먹고 잘 사던 시절이 있었지만 IMF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IMF를 빼놓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못마땅한 그런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왜 IMF 때문이 맞지? IMF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97년도였어. 나 아직도 기억나. 예. 그거 그때 정말 엄청 힘들었어. 전 국민이 금 갖다 모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막 연예인들 막 TV 나와가지고 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 빚 갔는데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십시일반해가지고 IMF 이겨냈던 건데 가족들 부양한다고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잘려가지고 밥벌이도 못하고 그때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집도 그때 망했잖아. 예. 그럼 돌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았는데 목숨을 끊는 분들이 참 많았었지. 자, 넘어갑시다. 근데 내가 딱 말할게. 지금 저 사람의 주장대로라면은 지금보다 살기 좋은 세대는 없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사람들의 어떤 허영심과 이 정도는 해야 그러니까 다들 눈높이만 너무 높아진 거야. 정작 나는 1억도 없으면서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살려면 적어도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죠. 근데 진짜 전 세계 패권국인 그 미국, 예? 미국에서도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20억 정도요? 30억 정도요? 그보다도 그들보다도 제일 잘 사는 나라의 그들보다도 더 눈높이가 높다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그래서 독일 3사 자동차가 제일 많이 굴러다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야. 참 잘 먹고 살게 됐는데 거기서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보고 더 높은 더 사람답게 살고 더 뭔가 대우받고 살고 싶고 사람답게 살고 싶고 대우받고 싶다 대접받고 살고 싶고 누리며 살고 싶고 그런 이제 눈높이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SNS도 있다 보니까 뭔가 남들이랑 나랑 비교하는 게 인간의 패시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지금 현실에 내가 그냥 주말에 집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맥주 한 캔 탁 따가지고 그냥 꼴깍꼴깍 마시고 그러고 나서 치킨 시켜가지고 치킨 먹으면서 뭐 축구 보고 뭐 올림픽 보고 이게 행복인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지. 그렇게 참 행복하고 있다가 이 인스타그램을 딱 들어가 그래가지고 동창놈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쓱 보고 있는데 야 이 새끼 와 BMW 차 뽑았네. 와 아, 이 새끼 결혼했네. 와이프 개 이쁘네. 와 해외여행 가네. 아 씨발 집에서 난 이게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비교하는 인간의 패시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예, 네.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랑 비교하는 습관만 조금 안 하면 한 진짜 행복지수 30%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예. 부럽다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아이, 부러운 건 부러운 거지만, 뭐, 내 인생이 있고, 그들의 인생이 있고, 그런 거고, 걔가 또 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 어? 저렇게 좋은 차를 뽑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을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다 저마다 힘듦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결과값만 보는 거죠. 그게 웃긴 거지.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지금 채팅창에서 리서치 한번 해볼게요. 나는 행복하다. 1. 나는 안 행복하다. 2. 시작. 아, 역시 자존감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일이 좀 많긴 하네. 아주 좋은 현상이야, 여러분들. 예. 아주 좋은 현상이야. 예. 지금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도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들. 예. 넘어가고요. 린가드의 한국어 교실, 이거 클릭 못 참겠다. 댓글이 안 달려있긴 한데, 참을 수가 없다, 이거. 린가드가. 아니, 근데 린가드 한국 왜 온 거야? 나 아직도 이해가 안 가. 메뉴 주전이었는데.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뭐 브랜드 런칭 했나? 나 아직도 모르겠어. 사업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패션 브랜드. 계획이 있는 거지, 아직 런칭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고 왜 왔는지. 미스테리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린가드. Say 안녕하세요. Say 감사합니다. 아, 린가드가 선구안이 있는 거야?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를 딱 알아본 거라고? 응, 아니야. 미국 갔겠지. 어? 저 마이애미에 들어가가지고 미국 리그 뛰면서 대화도 되고 얼마나 좋아. 한국에 온 이유는 아직까지 미스테리야. 다른 데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뭔가 좀 대우를 덜 받을지도 모르잖아. 마이애미에는 메시도 있는데. 그 말도 맞다. 그러니까 약간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나?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네. 아, 링가드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축구 잘하지 않았나, 링가드? 뉴뉴콘 내려오고 있는 시기에 연봉 상관없이 자신을 찾아주던 구단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함. 오, 낭만파였네, 린가드. 아, 진짜로? 폼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 연봉 상관없이 자기를 진정성 있게 진짜 영입하려는 의도가 보였던. 그래. 그치. 나를 정말 인정해준다면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겠지. 맞아, 맞아. 나름대로 정말 그 낭만파구만. 한국의 고도비만 영상을 보면서 비웃는 미국인들. 어유, 뒷모습이 약간 저기네. 그 진격의 거인들 느낌 나네. 전형적인 이제 그 상체비만. 근데 미국인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한국인한테 뭘 기대한 거야? 아시아인 평균 아니야?
아유, 쟤네들은 진짜 돼지가 뭔지 몰라. 미국의 월마트 휠체어에 앉아있는 거대한 이모들 절대 못 이기지. 미국의 월마트 휠체어에 앉아있는 거대한 이모가 뭐야? 고도비만. 고도비만이 아니라 그냥 과체중 정도잖아, 쟤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체중이 미국 가면은 정상 체중형이 된다고. 아, 와. 그러니까 이게 전동휠체어가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으로는 이제 노인분들, 거동이 힘든 분들, 혹은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타는 게 전동휠체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조금 좀 약간 범용성이 크네? 좀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댕기네? 이동수단이 돼버렸네? 근데 왜 이들이 참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한편으로는 우월한 췌장, 이들의 우월한 췌장 덕에 이렇게까지 몸이 부러질 수 있는 거야, 불려질 수 있는 거야. 이 서양인들의 췌장, 당뇨 절대 안 걸리잖아. 막 토스트에다가 막 초콜릿 쳐놓고 거기다가 막 토스트 얼어가지고 막 콘프레이크 막 한 주먹 부숴갖고 막 부스레기 넣고 막 누텔라 때려받고 막 별 개짓거리 해가지고 그냥 혈관이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얘네들은 맛있다고 매 끼마다 그런 거 먹으면서도 버틴다, 몸이. 왜 그러겠어? 췌장이 사기야. 췌장이 사기야, 췌장이. 부럽다. 그들의 췌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진화가 덜 됐지. 먼 미래에는 우리가 한 100년, 200년 정도 후손들은 확실히 당뇨가 좀 줄어들걸? 왜냐면은 지금 아직 진화가 덜 됐어. 이제 서구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췌장이 약해서 당뇨가 많이 걸리는 이유가 서구화된 지, 식습관이 서구화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 서구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마 왜 이러노? 이러면서 지금 이제 췌장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야. 그 인슐린 분비를 못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진화 중이고, 이런 열성 유전자, 이런 진화 중에 다 죽을 거야, 아마. 당뇨로 많이 죽을 거야. 다 죽고 나면 그 이후에 좀 췌장이 튼튼한 튼튼한 국민들끼리 이렇게, 자식 농사를 짓고 하다 보면은 더 나은 유전자, 더 진화된 췌장, 이런 게 이제 장착이 되겠지. 우리나라도 서양인들처럼. 머리가 깨지도록 시원한 수박 주스. 머리 깨지도록 시원한 수박 주스 있습니다. 안 깨지면 깨드립니다. 뻘하게 웃겼네. 안 깨지면 깨드립니다. 대가리를 깨주겠다는 거지. 나만 안 먹어본 것 같은 요즘 MZ 사이에서 난리난 음식들. 아망추, 두바이 초콜릿, 요화정, 생과일 하이볼, 크루키, 킨조 젤리, 동결 건조 젤리, 깨먹는 티라미수, 전보라면. 전보라면 먹어봤고, 요화정 먹어봤고, 아망추는 못 먹어봤는데 아망추 한번 먹어봐야겠다. 요화정이 지금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보가 있어. MZ 그 메뉴가 이제 계보가 있어. 이제 맨 위에는 탕 저기 마라탕이 있고 그다음 탕후루가 있고 그 두 개를 같이 조지지. 어. 혈당 뒤지게 오르겠지. 당뇨 걸리겠지. MZ들 뒤졌다 이제. 어떡할래? 내가 하려던 얘기 이건 아니었고요. 요아정. 요아정이 뭐냐면은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퍼주고 거기다가 여러 토핑을 추가하는 거야. 약간 마라탕 방식, 마라탕 토핑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아정이라 그래요. 예. 딸기 시럽, 별별 거 다 때려넣어. 웨하스 때려놓고 저기다가 이제 이제 진짜 서구식으로 먹는 거지 아이스크림도. 혈당 폭발하는. 예. 벌꿀이랑 막 콘프로스트랑 이거저거 추가해가지고. 당근에 올라온 10만원의 집을 하루 대여해주는 이거 저기 아닌가? 그 서비스. 아, 그 뭐지? 아. 게스트하우스? 아니 그 있잖아 어플로 하는 거 에어비앤비. 맞아. 방송사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가정집 좀 빌려달라고. 이제 스튜디오를 하도 이제 요즘은 방송 촬영 형식이 스튜디오를 이렇게 대여해요. 그래서 스튜디오 대여 사업으로 꽤나 각광 받아. 또 그쪽이. 근데 이제 하다하다 집을 일반 집을 그냥 대여해 달라고. 2시부터 10시 30분까지 8시간 반을 집을 빌려 달라 이거지. JTBC에서 주차 공간도 있어야 되고. 방송국이 요즘 진짜 먹고 살기 힘들대요. 예. 광고도 많이 줄고 협찬사 이런 데 다 줄어들고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넘어온 지 한참 됐죠. 요즘 사람들 TV 안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비도 엄청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작비가 쥐꼬리만큼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힘든 거지. 노빠꾸 점장은 뭐죠? 에? 가슴하고 야지 사진 몇 장 보내라는데 뭔 소리예요 저게? 뭐야 이게? 네, 좀 넘어갈게요.